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이 나무꾼은 이틀 만에 이 송이산에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여기 발견하고 간것 같은데 뭔가 파 디볐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네요. 아, 아까워라. 환장하겠네. 어쩌다 하나 난걸 이렇게 해버리면. 아우. 이 짐승이 이런 것 같거든요, 동물이. 아유, 참 환장하겠네. 이 동물이 식혜를 갈까봐 덮어준 건데, 참. 여기가 송이를 제일 처음 발견한 거거든요. 아, 조금 크기는 컸네요. 참 더디게 큽니다. 조금 크기는 컸는데 아직 딸 만큼은 안 됐습니다. 아유, 이거 썩습니다. 썩는 것 같습니다. 썩는 거가 아이가. 아, 곰팡이 피는 거는 아니구나. 이 곰팡이가 아니죠. 딸이 올란가? 딸 오면은 요리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송이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백고탈이 놔주기는 할 겁니다만은, 그 송이 보고 간수를 하기도 그렇고, 간수를 하자니 별 영양가가 없을 것 같고, 안 하자니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이 송이산에 제 나름대로 집중을 하는 이유는, 전에 이 송이버섯을 딴 경험을 돌이켜보면요. 송이버섯이 제대로 나기만 하면 500kg 이상을 딸수 있는 그 면적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집중을 하게 되는데 하늘이 안 도와주면 송이버섯은 역시 그딸 수가 없는 거네요. 기후 변화가 송이버섯을 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송이버섯 사업에 전념을 하게 된 99년도, 2000년도, 그 당시에는 정말 송이버섯 따는 게 재미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영광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꿈이 송이버섯 1톤을 따는 것이었는데, 1년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임대도 하고, 그 다음에, 매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송이버섯이, 제 나름대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를 하고 나니까 송이버섯이 나지를 않습니다. 뭐,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의 일도, 그 일도가 항상 제 발목을 잡네요. 이 산에 하우스를 하고 제 마음대로 온도 조절이 가능할 것 같으면은 1년에 송이버섯을 2번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뭐 그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꽃감 깎을 준비하고, 이제 꽃감에 전념을 해야 될것 같은데, 꽃감 깎는 일에.
이 날씨가요, 이제 아니말로 땡땡 가물면 가물. 아, 저기 버섯 하나 있다. 하나 있기는 있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버섯 한 개가 두 개가. 아, 두개다 쌍송이다. 두 개가 달아 올라오네요. 아, 이렇게 버섯이 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마 올라오기는 올라올 겁니다. 버섯이 상당히 좋게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많이 나는 거 포기를 하고요. 아내랑 같이 살살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렇게 송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산에 올 만합니다. 이제 이 송이버섯을 그 생업 수단으로, 소득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삶의 재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송이버섯을 따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긴 지금도 반쯤 그렇게 합니다만은 스트레스를 좀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이버섯이 날것 같은데 나지는 않고 가정경제에 필요한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면은 참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지, 그 업종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경제를 유지해야 되면요. 참, 뭐라고, 생각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뭐,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송이버섯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해서 올리는 소득이 주 소득원이 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송이버섯이 안 나면은. 근데 이제는 다른 장목에서 그 꽃감하고 두릅 등 이제 봄나물에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 송이버섯에 얽매이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많이 덜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많이 나면 좋겠죠. 이제는 뭐 소득을 올리는 거는 포기를 하고요. 그냥 재미로 살살 아내랑 산에 다니면서 송이 따면은 애들 오면은 같이 먹고 뭐 그리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개 나란히 올라오는 송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또좀더 돌아보겠지만은 송이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농장에 왔습니다. 여기 한 꼬타리. 아유. 뭐, 둘째 손가락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송이를 따는 재미가 있으니까 또그 산에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송이를 발견하셨어요? 따시지요? 저거 따, 그냥 따. 네? 따버리지, 나도 하나 땄어. 나안 땄는데 저기 좋은 게 있어서. 좋은 게 있어? 응. 아이, 구경 한번 가자. 이거는 따버리자. 우짜고 놔둬? 나 그냥 놔두자. 봐봐,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괜찮나? 영지라도 몇 코타리 따가가지고 그럽니다.
이게 긴 것 같다, 이거, 이게. 그렇네. 사람 들기 봐라. 저쪽으로 올라가고, 여 가운데 밟으면 된다. 그, 아이고, 요, 이기나 살짝 들기 봐. 여기 살짝 올라왔지 않습니까? 왔잖아. 이쪽으로 좀 보이고로. 아, 뭐, 참 좋다. 예, 감사합니다.